금리 인상 얘기 또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또 금리 인상의 수혜주 은행주로 올해 초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뭐 그 배당금도 기대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사실 많이 울고 계신 곡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약세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도 있고 시장이 뭐 죽었기 때문인데 뭐 그래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은행의 이자 장사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죠. 그래서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도 올리고 대출 금리도 올리는데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요. 근데 대출 금리는 왕창 올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마진이 벌어지죠.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이 은행의 수혜 원인이고 이게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 욕을 좀 먹는 경향은 있죠. 그래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금리 상승 시에 예대 금리차 확대 경향이 지나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불었죠. 근데 은행은 국내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기업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좋아질 때마다 정부 압박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에서 은행권 예대마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민생 물가안정 특위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은행의 예대마진을 점검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도하게 예대마진이 벌어져 있으면 규제하겠다. 그렇죠. 네, 이 의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소비자 물가가 6% 말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 잡는 게 가장 우선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를 잡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들의 고정비를 줄여주는 것,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자가를 살고 계시던 전세를 살고 계시던 간에 어차피 집 관련 대출들은 대부분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이자 부담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딱 낮추기만 해도 이제 물가 뭐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은행을 압박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의 압박이 좀 통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대형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좀 인하하긴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연 5%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년간 5%로 일괄 인하를 했고요. 또 NH농협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우대금리 확대로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은행주 수익성 둔화 우려감으로 연결되면서 최근에 은행주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 더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정부 또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이제 약세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6월 보니까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한은도 빅스텝 얘기가 또 그렇게 따라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은행주로서는 또 이제 반등 모멘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네. 은행주의 반등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 정도만 인상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현위치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다음 주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 50bp 인상 가능성이 많이 올라왔죠.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은행주의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당장 금리를 얼마 올리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올린 다음에 어떤 언급을 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왕창 올렸으니까 이제 조금 한번 추이를 보겠다. 뭐 이런 속도 조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올렸지만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려가겠다. 이런다면 더 높은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 은행주의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1.75%, 미국도 상단이 1.75% 같은 수준인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빅스텝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개념을 또 잡고 가고 싶은 게 뭐 네.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베이비스텝 엄청 많잖아요. 네, 이 네. 개념을 한번 보면 베이비스텝은 가장 일상적인 금리 0.25%포인트 그렇죠. 네. 25bp 인상이고 빅스텝은 요거의 두 배죠. 네, 50bp 인상이고요. 자이언트스텝이 이제 75bp 인상. 요게 이제 미국 연준에서 진행할 거라고 보고 그 위에도 용어는 있어요. 네, 빅1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1% 인상입니다. 네,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을 제가 이제 과거에서 찾지 못했거든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최근 한 1, 20년 그 이상 정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용어 개념 한번 잡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 이후에 스탠스를 보고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은행주에 대한 전망 일단은 뭐 PER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력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주가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익이 크게 꺾이는 것도 아니니까 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은행주가 저렴하다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건 PBR이 낮다라는 거죠. 네. 네, 은행주 평균 PBR은 0.35배 수준입니다. 근데 국가별로 PBR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지금 미국이 1.4배, 중국이 0.77배, 중국보다도 훨씬 낮고요. 일본이 0.46배, 네, 가장 낮죠. 그래서 국내 은행의 평균 PBR도 0.4배, 그러니까 해외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PBR이 가장 낮고요. 국내 평균 PBR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PBR이 낮다는 것은 주가 반등의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주를 사시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빨리 올라간다? 이걸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간을 길게 보시면 상관은 없죠. 네, 고배당 매력 기반으로 해서 나는 뭐 2년, 3년 아니면 떨어질 때 모아가겠다. 네, 이런 전략을 짜실 분들은 지금 은행주 모아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의 은행주를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6에서 7%입니다. 뭐 고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주, KTNG 이런 종목을 뛰어넘는 수준이죠. 은행별로 보면 지금 신한지주가 5.8%, 하나금융이 7.3%, 그리고 KB금융이 6.1%, 우리금융 7.5%로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실 분들은 배당을 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시장이 딱 반등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은행주의 투자 매력은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게 은행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수가 급락했던 시기에 은행주는 계속 버텼어요. 그러면 지수가 반등할 때는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 위주로 적가 매수가 세게 들어오지 은행주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보신다면 은행주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행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금융 섹터 안에서 봤을 때는 보험주도 있고 뭐 증권도 있는데 네. 보험주도 좀 잠깐 시간 조금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행주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개별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험사의 이익이 좋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폐쇄 정책이죠. 네.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사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인데 뭐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될 조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도 더 많이 이제 또 왔다 갔다를 하겠죠. 그럼 사고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주를 보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됐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보험주의 발목을 잡았던 실손보험료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실손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적자를 깨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보험주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주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